어차피 저희는 좀잘 모르는 좀 다른 분야의 그런 것들이잖아요. 어쨌든 뭐 기득권들이 좀 많이 개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네, 조국 법무부 어쨌든 장관 후보자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바라는 거. 좀 마음 더 강하게 먹고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네. 철저하게 검찰 개혁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기득권들 좀 공수처 설치 꼭 하셔서 나라를 좀 깨끗하게 많이 바꿔주셔서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하시는 분들 조국 법무장관 임명에 본인의 소감 한마디 얘기해 주시고요. 조국 법무부 장관한테 바란다 한마디 해 주세요. 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오늘 기분 좋으시죠?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뭐 제가 법무부 장관이겠네. 왜 저한테 축하를 합니까? 예. 저는 어렵게 네, 연결됐는데요. 우리 다 같이 축하해야 될 일이죠? 네, 네. 정말, 다른 분들도 통화 기다리실 것 같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 네. 저희들이 힘을 모으면 이루지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예. 네, 그렇게, 앞으로도 큰 일들이 또 어려움들이 오겠죠. 네. 네, 그럴 때, 회의에서도 다 이렇게, 이한 마음으로 네. 변함없이 함께 가기를 저희도 기도하고 소원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네.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연결됐습니다. 아이고, 저는 오늘 유튜브를 1호 채널하고 있는데 오늘 선생님 처음으로 들었는데요. 네네네. 많이 다른 건 많이 들었는데 너무나 말씀도 잘하시고 좋은데 나는 한마디로 봐서 윤석열이는 끝났다 그거 말하고 싶어요. 예, 그리고 우리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바라는 점 하나 말씀해 주세요. 검찰 개혁을 확실히 해가지고 예. 윤석열이 같은 사람은 절대 다시 검찰총장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차피 고맙습니다. 검찰총장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네. 들어대고 뭐 자택 뭐야 그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부인을 그날 끝나기까지 기소를 오늘 기소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이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네, 윤석열이 끝났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말씀하세요. 다시 전화가 왔나 봐요? 아, 선생님, 전화 끊으세요. 예. 예. 네, 여보세요. 예, 예, 연결됐습니다. 오늘 기분 예. 좋으시죠? 아, 너무, 너무 좋습니다, 지금요. 네, 어디 사는 누구시죠? 저는 수원에 사는 신정우라고 합니다. 네, 오늘 소감이 어떠세요? 아, 너무너무 속이 후련하고요. 네. 노무현 대통령님 돌아가셨을 때, 네. 저희 지지자들이 너무나 순수해서 그냥 넋놓고 당했는데, 그쵸.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님한테 요청하는 게, 네네. 어떤 바람이 있다면 어떤 어렵게 취임하셨는데 이제 네. 노 대통령님 같이 죽었다 하신 분 같아요. 조국 응? 수석님이요. 진짜 그 말이 맞네요. 예. 죽었다가 살을 정도의 오히려 더한 공격을 받으셨는데, 네. 그러면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네. 저희 지지자들도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지지자들의 죽을 각오를, 이거는 반드시 혁명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일제 침입이 있었을 때 같은 3.1 운동 같은 혁명이 있어야 되는 시기인데요. 저희 지지자들이 같이 죽을 각오를 하니까, 한번 죽다 살아나신 거, 목숨을 걸고 이 혁명을 완수하시길 정말 기원합니다. 네, 그 혁명이라는 건 검찰 개혁이 포함되겠죠?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 말씀은 예, 죽다 살아났으니까 대한민국의 검찰 개혁 끝까지 이뤄내라 이런 뜻으로 예, 보면 될것 같아요.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사는데요. 네. 지금 방송도 못 보고 인터넷 접해서 지금 너무 가슴이 떨리고 기쁜데요. 네, 몇 살이세요, 근데? 목소리가 되게 애띠어 보이는데. 40입니다. 나이가 40인데 목소리가 거의 20대 같이 보여요. 그런가요? 네. 가슴이 왜 떨려요?
지금 너무 기뻐서 너무 떨리고 눈물이 날것 같더라고요. 다들 그랬어요, 근데. 네, 안 될까 봐 계속 조마조마했는데 어제 새벽 2시까지도 잠을 못 잤거든요. 어렵게 되신 만큼 정말 공수처 설치와 검찰 개혁 꼭 뜻을 이루시길 바라고.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직 기소도 아직 남아있고 개싸움은 지금부터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국본 가입하셨어요? 네. 예, 개싸움 하시려면 개국본 가입하셔야죠. 네, 했습니다. 네, 제가 개총수입니다. 예.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심, 여, 항상 응원하고, 네. 항상 지금 본지는 얼마 안 됐지만 지금 매일매일 보고 있거든요. 실시간 영상 보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9월 16일 날첫 촛불이 타오르니까 천안이면 한 1시간이면 오잖아요. 네. 예, 오셔야 돼요. 네, 꼭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하시면 안 되고 꼭 오셔야 됩니다. 출석불입니다, 저희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네,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연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컴퓨터, 하여튼 다 끄세요, 스피커. 그래요? 저기요. 저 조국 법무부 장관님께 축하드린다고 전해드리고 싶고요. 네. 요번 한달 동안 청문회 그 사건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네. 또 자한당 하는 꼬라지하고 네. 또그 법무부 욕하셔도 내가 욕한번할 기회를 드릴게요. 예. 아이 쌍놈 새끼들아 제대로 좀 해라. 네. 아 진짜 열불나서 죽겠다. 예. 제가요 어제도 저기 그 체육하는 데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요. 네. 자한당 그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잖아요. 예. 그거를 체크하니 어떤 교수님도 다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말은 못하고 속에서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 조국 임명된 거 보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 조국 저기 법무부 장관님, 이제 저기 됐으니까 저 자한당 놈들 저기 법안 지킨 놈들 싹 그리 그냥 법대로 처리하시고요. 저 검찰 저 못된 놈들 다 법대로 처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국민들의 그 울분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가만 보니까 거의 한달 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 예, 뒤에서 제가 그냥 꼭 지지하고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법무부 장관님. 네. 떨려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네요. 네, 다 국민들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저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게요. 아니, 청문회 할때뭐 밝혀진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은 찰떡같이 믿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가짜뉴스, 그거 좀, 제발 좀 처리 좀 해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개국본이 다 고소할 거예요. 기다리세요. 제발 좀 그랬으면 네,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잠깐, 동시에 두 명이 연결된 건가요? 예, 여보세요? 잠깐, 이게 전화가 두 명이 연결됐나 봐요. 잠깐만요, 두분다좀 끊어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사타파님. 예, 저, 연결됐습니다. 예. 시사타파 구독자이고요. 늘 방송 청취하고 있는 애독자입니다. 늘 방송 들으면서 실시간으로 개국본 가입도 했고 청원도 하고 우리 개총수님의 리드에 따라 잘 따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그 엠바고 기사 뜬거 보고 너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 이 승리의 성취감을 우리 지지자 모두와 함께 누리고 싶고요. 조국님과 문 대통령님, 시사타파님께 너무너무 아니, 감사드립니다. 저한테 감사할 게뭐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앞장서서 리드해 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보통 국민들의 우리 정치적
그 감수성이 조금 평균이 떨어지는데 정치 분석해 주시면서 늘 리드하고 그 현실감 있게 그 기획하고 그 추진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정말 감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면서 방송 듣고 진짜 한 달 내내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의 이 승리 성취감에 정말 만족합니다. 네, 오늘은 푹 조국님. 오늘 푹 주무셔요. 네, 조국님 힘내시고 우리 청취자 모두 다 힘내시고 똘똘 뭉쳐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보여줍시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다 주무세요. 잘 푹. 네, 오늘은 여러분들 푹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싸움들 많으니까 또 체력 준비 잘 하시고, 알겠죠? 다음 전화 받을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아, 탑파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아, 기분이 너무 좋아서. 네네. 아, 연결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네, 연결됐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아, 오늘 진짜 우리 장관님 되신 게 너무 축하드리고, 탑파님 너무 고생 많으셔가지고 항상 방송 보고 있거든요. 네네. 아,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네요. 그 기분 좋은 게 어떻게 보면 저 기레기들을 우리가 이겼다는 생각, 그쵸? 예, 맞아요. 저는, 진짜로. 아.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한테 한마디 제가 하면요. 네네. 견뎌줘서 고맙다. 아, 예. 정말 그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예. 예. 저도 이제 장관님한테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지금도 힘들으셨잖아요. 지금까지. 더 많이 힘드실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더 많이 힘드셔도 꿋꿋이 이제 힘드신 걸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응원한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까는 더 많이 이제 힘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고개 숙이지 말고 그렇죠? 당당하게. 네, 꿋꿋하게 서 있으셔야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네, 연결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 사는 누구시죠? 예, 저는 저 여의도입니다. 여의도요. 네, 말씀하세요. 예, 예.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눈물이 날 지경이고요. 사실은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서부터 매 10분마다 그 뉴스를 보면서 대통령님의 그 결단을 이틀 넘게 기다려왔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오늘 그 정오가 되기 전에 오전에 이 얘기를 들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통령님 정말 고뇌하신 거 그리고 또 이런 결정 내려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조국 장관님 그동안 마음고생 정말 많았고 가족분들에게 그 위로와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통령님 장관님 이제 뒷일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에게 맡겨주십시오. 네. 나머지는 국민들이 지지하면서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여러분들 채팅창 중에 시사타파 보유국 쓰신 분 누구야? 말이 너무 이뻤어. 채팅창 중에 시사타파 보유국. 예, 치킨 한 마리 드릴게요. 시사타파 보유국이라고 쓰신 분 저한테 카톡 주세요. 예. 예, 오늘 치킨 한 마리 보내드립니다. 기분 좋은데. 어떤 분이야? 어떻게 이렇게 이쁜 말을 쓸 줄 알아? 시사타파 보유국. 아주 그 마음에 드는 말이었어요. 예, 치킨 한 마리.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을게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뒤에 스피커 좀 꺼주시고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디 사는 누구시죠, 선생님? 아, 전 서울 살고 있는 20대인데요. 20대? 네, 20대 남자인데 이번 사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저희는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된 거에서 절대 20대가 모두가 박탈감을 느낀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개인 능력주의를 그렇게 엄청 왜곡하고 폄하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박탈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버텨주셔서 진짜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고 이렇게 시사스타파님 같은 분들이 먼저 앞장서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 꼭 드리고 싶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하고 싶은 말이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카르텔 집단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요동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100년 카르텔의 동맹들.
네, 근데 저들이 전 가장 두려워하는 게 저희가 분열하지 않는 그렇죠. 시민들의 단결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진실에는 용기가 좀 필요하니까 저희가 네. 용기 잃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 지금 뭐 직장인이세요? 학생이에요? 저 그냥 공부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자네 치킨 한 마리 먹을랜가? 감사해요. 그러면 나한테 아까 전화한 대학생입니다라고 하면 제가 어디 치킨 좋아해요? 저 아무데나 다 괜찮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 먹을래요? 그러면 아무데나요. 이거 제일 싫어합니다. 어디 치킨 드실래요? 저 그럼 국내 치킨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매운 거 좋아해요? 아니면 좀 달달한 거 좋아해요? 저 매운 걸로. 그러면 볼케이노 한 마리 이따가 제가 보내드릴게요. 정말 감사해 먹겠습니다. 제가 좀 돈을 잘 씁니다. 모으지를 못해요. 이따 보내드릴게요. 응원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연결됐습니다. 개총수님 맞으세요? 예, 개총수 맞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네,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네. 어디 사는 누구세요, 사모님? 제주에 사는 탱자 언니예요. 제주도? 네. 40분 거리네요. 뭐, 가깝네요. 예. 네, 맞아요. 예,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조국이란 분에 대해서 어느 네. 정도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이번 일, 뭐, 처음에서 언론에서 나올 때부터. 네. 절대 믿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대대적으로 막는 걸 보니까. 네네. 분명히 이 사람이 해야 될 사람이구나. 그렇죠. 예, 다시 한번 알게 됐고요. 처음으로 기자간담회 11시간 그리고 청문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전 국민이 참 예. 예, 처음이어서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시사특파님 비롯해서 수많은 네. 사람들이 진실을 또 정확하게 일러주시니까 네, 네. 너무 힘이 났고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바라는 네. 점. 네. 조국 장관님 존재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또 조국 장관님도 워낙 성품 자체가 오르시고 네. 네. 또 사익을 추구하지 않으셔서 네. 더 나은 우리나라에 네. 또 기틀을 잡아주실 것을 믿고 예, 존재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너무 힘쓰지 마시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그냥 그동안 살아오셨던 것만큼 만 걸어가셔도 너무 감사하니까 네. 너무 수고하셨고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 사랑합니다. 네, 진짜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존재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럼요. 네, 아니 시사타파님, 총수님, 네. 개총수님도 존재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아유, 그 뭐 혹시 또 지금 목소리가 떨립니다 지금. 아유, 고맙습니다, 사모님 제주도에서.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전화,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늘 타파님, 타파님, 아니면, 그, 시사 타파죠?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개총수죠? 하니까 웃기네. 나도 좀, 좀, 아직 개총수라는 말이 아직 좀 들을 귀에 익어 갖고, 갑자기 개총수님이시죠? 하니까, 나도 조금, 그, 아직 어색한데, 앞으로 좀 개총수님이시죠? 그러면 나도, 그, 좀 익숙해지겠죠?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예요. 이게 외국자, 눈이 안 보여. 그게, 60일이, 60일이 자카르타예요? 네, 저희, 예, 그 82가 한국이잖아요. 네네. 저 너무 전화하고 싶은데, 네네. 방법이 없어서 막 이것저것 막 해보다가 지금 보이스톡으로 전화드리는 거예요. 예, 연결됐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네, 저 있잖아, 여기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네. 키우는 고양이랑 대화하면서. 고양이가 말을 합니까, 거기는? 그럼요. 마음은 통해요. 고양이가, 인도 고양이는 말을 한답니다, 여러분들. 예. 인도네시아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고양이는 네. 말을 한답니다. 예, 어쨌든 오늘 기분 좋으시죠? 막 울었어요. 많은 분 저희 아들은 지금 저기 군대 가려고 한국에서 대기 중이거든요. 네네. 입영 열정 받아놓고 네네. 그래서 아들한테 네. 야 됐다. 그랬더니 헉 그러더라고요. 걔가 네. 저기 보이스 저기로 카톡으로. 네. 너무 어떻게 저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뽑혔을 때보다 더 좋은 비교가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진짜.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요, 진짜. 장관 하나 임명하는데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더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여기 언제 한번 놀러 오세요. 저 내년까지 있거든요. 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네, 발리로 모실게요. 어, 발리. 어. 네, 발리라는 레스토랑이 있거든요. 아, 발리 레스토랑으로 모신다고요? 아, 차단입니다. 예. 네. 네, 앞으로 차단이에요. 이상하신 분이에요. 막 고향이랑 얘기하고 인도네시아 발리 어 막 레스토랑으로 모신다고. 그래서 이분 앞으로 차단입니다. 아, 지금 제정신일 수가 없었어 지금. 네. 계속. 네. 나 여기 2시간 느려요. 거의 11시 다 돼가고 있어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네, 아니 농담한 거고요. 오늘 너무 네네. 다들 기쁜 좋은 날인데 우리 조국 법무장관님한테 네. 바란다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아 진짜 딱. 네임이 조국씨잖아요. 진짜 이름도 멋있어. 아니 뭐가 더 필요해요. 어... 그렇죠? 네. 그냥 그 뭐 더 필요할 게 뭐가 있나요? 네네. 조국 장관님이신데. 네. 네. 어떻게 또 그 선친께서 또 선견지명으로 이름도 그렇게 네이밍을 지어주셨는지 참 대단하신 패밀리셔요 정말 다들. 네. 네. 어쨌든 자카르타 멀리서 이렇게 우리나라 정치 관심 가지고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여기 외국 나면 다 애국자죠. 저 여기 저번에 아, 말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전화가 아, 지금 네. 폭주하니까요. 예 마지막으로 네, 우리 네, 한 말씀 네. 해주세요 시청자분들에게. 예예 예, 감사합니다. 저기 외국 나면 다 더 애국자가 되고요. 네네. 대사관에 투표하러 네. 3시간씩 네. 택시 타고 갔어요. 그 좀 알아주시고 꼭 자기 투표권은 소중하니까 네. 절대 버리시지 마셔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어쩔 때 정치가 어렵게 느껴지시면요. 정치가 어렵게 느껴지시면 잠깐 또 이게 정치가 어렵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으면요 누가 반대하나 가만 보세요. 정치가 여러분들 어쩔 때는 헛갈릴 때는 여러분들 뭐 이번에도 여러분들 흔들리신 분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정치가 조금 헛갈린다 생각할 때는 누가 반대하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유한국당이랑 조중동이 반대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분들이에요. 저는 간단하게 생각해요. 어쩔 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때 누가 반대하나 이렇게 봅니다. 누가 반대하나 이렇게 하면 조중동이 반대하고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정치 어렵지 않아요. 대한민국 정치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쵸? 아주 간단한 진리예요.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조중동이 반대하면요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힘들게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 됐지만 다음 대선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저의 마음은. 제가 원래 차기 얘기를 안 하는데요. 저의 다음 대선은 그냥 정해진 것 같아요. 네, 전화 받을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는 누구세요? 여기 호주에 사는 김소희라고 합니다. 아, 호주에요? 네. 그냥 안 될 줄 알았는데. 예. 연결됐네요. 운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네? 운 좋으셔요. 네, 너무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네. 아니, 내일 모레면 50대인데요. 네네네. 저는 드라마하고 예능만 봤었어요. 박근혜 그 탄핵 전에요. 그러다가 이제는 드라마도 안 보고 예능도 안 보고 이렇게 그 개천수님 거 이거 유튜브도 보고 유수공장 매일 아침 라이브로 듣고요. 네네. 그리고 다트베이다도 보고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보다 보니까 뉴스나 예능보다 정치가 이렇게 재밌고 스릴 있잖아요. 스릴. 스릴이 너무 예, 바보 같고 너무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너무 관심도 많아지고요. 네. 한국 다시 가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들 너무 대단하죠. 예, 너무 한국 가고 싶어요. 한국이 더 좋아요.
저는 호주 가고 싶 좀... 저는 호주 가고 싶어요. 좀 아, 바꿔요. 아, 예. 보험도 아 한국이 더 혜택이 많은 것 같아요. 또 대통령님 바뀌고 난 뒤부터 더 살기 좋아진 것 같아요. 예, 당연히 여기는 외국들 빼면 살기 좋습니다. 예. 아 진짜 예.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드려요. 네, 한 달 동안 예. 고생하셨어요. 푹 주무세요. 오늘은.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16일 날 네. 집회 나오시고요. 예. 16일날요? 예, 집회 나오세요. 16일날은... 예, 비행기표 보내드릴게. 집회 나오세요. 예,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예.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잠깐. 네, 안녕하세요. 연결이 됐네요. 잠깐만요, 선생님. 이게 연결이 됐는데 스피커폰이 안 켜져요. 이름은 어디세요? 아니 스피커폰이 안 켜진다고요. 아, 안 켜진다고요? 잠깐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연결됐습니다. 아까 끊긴 여보세요? 분 아까 끊긴 분 다시 전화 주시고요. 예, 말씀하세요, 사모님. 아, 여보세요? 예, 네, 연결됐습니다. 예, 저는 일본 사는 사람이고요. 아, 일본 사세요? 네, 지난번 8월 3일 사장님이 네. 일본 불매 집회하는 것도 저 참가했어요. 아, 그때 일본에서 오신 분들 좀 계셨어요. 네. 네네, 일부러 가서 참가도 했었었고 네네. 그때 일본으로 돌아오면서 네. 아마도 다음 공격은 조국이 되겠구나 하는 예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때가 조국수호 집회였어. 아, 그때 일제 불매 집회고 그다음에 아니에요. 그때는 네, 맞아요. 일본 8월 3일에 일본 불매인데 제가 여기 일본으로 돌아올 때 네. 돌아올 때쯤 돼서 법무부 장관 임명설이 나돌면서 아 다음 타겟은 조국이 되겠다라는 예상은 제가 하고 있었어요. 오, 예.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심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조국 수석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었지만 네. 언론이 이런 식으로 조국 가족 전체를 매도하는 거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좀 미친 거지. 각종 커뮤니티 돌아다니고 저 혼자서 스스로 공부하고 댓글 달아가면서 정말 열심히 저 여기에서 진짜 잠도 안 자고 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저 정말 그래서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이거 혹시 뭐 대통령님이 혹시 임명 처리할까봐 가슴 졸이면서 잠도 못 자고 두근두근하고 있었었는데 임명 소식 듣고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탑파님한테 이 말씀을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탑파님 방송을 빼놓지 않고 보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생각했던 부분이 네. 그 기득권, 강남 기득권들이 조국이 무너지면 네. 그 누가 민주정부에 와서 개혁을 부르짖겠느냐. 네. 그거를 가장 지금 조중동이나 기본 기득권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런 거다라는 말을 네. 딱 들으면서 아 맞다. 그러면서 이 문정부하고 민주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네. 저는 그래요. 쓸 만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해야 된다는 탁파님의 말씀이 네. 가장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저는 예 그거 그게 정답이에요. 네. 어떤 사람이 저는 제가 강남자파 그거 너무 좋아해요. 강남에서 민주 진보 진영에 지지하는 모든 분들이 강남 좌파가 되는 그날을 저는 너무 꿈꾸고 네. 돈이 많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개혁을 부르짖으면 안 된다는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너무 너무 기쁘고요. 네. 그리고 저기 지금 탑파님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분들에게 저 한 말씀 드린다면 네. 조금 장관이 임명됐다고 검찰 개혁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 반드시 국회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내년 총선에도 한국 나가서 투표하러 한국 갈 거고요. 지금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조국이 임명됐다고 검찰 개혁이 완성됐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부터도 정말 열심히 언론과
검찰과 싸워 나가야 되고요. 네. 그리고 물론 지금 이 방송 듣는 분들은 모두 진보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네, 네. 뒤에 계시는 중도, 중도 분들을 열심히 설득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 저희 그 임명됐다고 마음 놓으시지 마시고요. 네, 네. 열심히 열심히 김어준 총수님 말씀처럼. 밭을 갈아야 됩니다. 개국동 가입해야 되고요. 인터넷 커뮤니티 돌아다니면서 많이 보셔야 되고요. 네. 정말 정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일본에 살잖아요. 네. 뉴스에 매일매일 조국 관련 뉴스가 나와요. 그렇죠. 정말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사진하고 같이 동일선상에다 놓고 정말 매일 나와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조국에 대해서 엄청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베가 조국의 임명을 원하지 않았어요. 아베도 조국의 임명을 원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언론에서 정말 뉴스 척척대로 나와요. 정말 어저께 나왔어요. 일요일 아침에 그 패널들 나와서 하는 프로 있거든요. 네. 그 패널들 나와서 막 하는 프로에서도 조국 관련해서 또 나왔었고요. 네. 아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일본 사람들도 조국에 대해서 엄청 경계를 하고 있구나.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앞이 가릴 거 없어요. 정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지금 탁파님 네. 이거 들으시는 모든 분들 정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네. 정말이에요. 네. 내년 총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마음고생이 많이 심하셨는데 오늘 굉장히 기분 좋으신 것 같은데 오늘은 푹 주무세요. 아니요, 저는 지키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고, 임명된 다음에도 절대 저희가 정신 차려서 계속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힘내십시오. 네. 이런 사인을 계속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9월 16일 날 촛불 들고 나오실 거예요? 못 나가요. 저 내년, 저기 요번에. 지킨다며! 왜 못 나와? 아 내년 총선에 나갈게요. 저는 저 입지 뭐야?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거고요. 내년 총선에 다시 한번 갑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근데 그 처음에 그렇게 멋진 말을 했어요. 예. 제가 하도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하는 게 진짜 지지예요. 네, 제가 정말입니다. 제가 하도 멋진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본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네네. 네 일본에서 저기 늘 건강하시고요. 네네.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예 연결됐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시는데요. 여기 뉴저지예요. 아 뉴저지면 저기 그 미국 얘기하는 곳이죠? 네네 임명 소식. 정확히 듣고 자려고 잠을 안 자고 있었어요. 그거 듣고 너무 기뻤고요. 네네. 제가 그 조국 장관님한테 잘 견뎌주셔서 고맙다는 말 꼭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태산 같은 문 대통령님께 또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해외 동포들이 참 이번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나 봐. 잠이 안 왔어요. 잠이 너무 억울해갖고. 계속 밤에 잠을 설치게 되더라고요. 너무 심해서. 그치, 분해서, 그쵸? 네. 분해요. 그리고 처음 이렇게 좀 무섭다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이 너무 나라 전체가 정말 그 커다란 어떤 컨트롤 타워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런 게 굉장히 좀 무섭게 왔었는데 네. 어쨌든 문 대통령님 저도 처음부터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문 대통령님이 꼭 임명하실 거라고 믿었는데 네. 그래도 막상 이렇게 임명하시니까 너무 기쁘네요. 네. 그리고 긴장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그래서 긴장 예, 긴장 놓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과 국민들한테 해외에서 우리 국내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애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제가 저는 그 80학번 그 세대예요. 그래서 그 데모하고 이러는 걸 다 봤기 때문에 네. 정말 지금하고 너무 틀린 거예요. 저희 국민들 수준이.
예, 제 견해로 볼 때는 굉장히 이렇게 수준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쁜 마음도 있고 한편 안쓰러운 마음도 있고요. 예, 아무튼 지금 김어준 총수, 우리 타파님, 또 그 밖에 그 우리 진보파 그 유튜브 TV를 제가 많이 보고 있는데 네.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네. 국민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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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요, 사모님. 아, 잠깐만요, 사모님. 아, 제 방송 들으시면 우리 미국이나 캐나다 계신 분들 저한테 카톡 주세요. 저희 해외방에 한 20명 있거든요. 제가 해외 카톡방을 만들어 놨으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 사시는 분들 저한테 카톡 주시면 제가 초대해 드릴게요. 네, 거기 좀 미국 분들 연결을 좀 많이 해 드리려고 미국이나 제 전화번호가 저거고요. 카톡으로 저한테 신청을 해 주시면 카톡은 sstp0523 SSTP0523 제 카톡 아이디 시사타파의 이니셜 SSTP0523 0523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 해갖고 제 카톡 아이디니까 주시면 미국 캐나다 그 방 연결해 드릴게요. 아유 전화가 끊임없이 와요. 아유 나 곧 저기 저 집회 신고하러 가야 되는데 예, 일단 받아볼게요. 전화는 어떻게 받냐면요 그냥 오는 대로 그냥 밀어갖고 받아요. 랜덤입니다 지금. 네. 아 이거 또 씨 놓쳤다. 아 씨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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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연결됐습니다. 아유 눈물이 나네. 어디서 누구세요, 사모님? 임명 받고요. 네. 아니 어디서? 그동안에 너무 고통스러웠고 저런 분당에 사는 네. 69살 먹은 할머니입니다. 70부터 할머니예요, 할머님. 아니 그런데 네, 네. 정말 그 조국님 그 일단은 그 장관으로 저기 임명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네. 그 가족 부분이 그 겪은 그 고통 저는 제가 고통을 겪는 것보다 더 똑같이 겪었어요, 저도. 그 가족들이 너무 안 됐고, 네. 그분이 얼마나, 가족은 자기 살과 피거든요. 네. 그런데 그 후보자, 그러니까 그 장관님이 겪었을 그 고통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못 견디겠더라고요. 잠을 못 자고, 아직 뉴스는 절대 안 봅니다. 제가 JTBC 팬이었는데, 전부 안 보고 노무현 대통령 됐 처럼 될까봐 제가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갖고 지금 아주 그냥 정말 하루에 1시간, 2시간 하여튼 시사 타파를 제가 하여튼 밤 새벽 끝날 때까지 제가 이걸 틀고 그렇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너무 그 말씀을 올바르게 잘 해주셔갖고 예. 저도 몰랐던 거를 너무 많이 깨달았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문 대통령님이 그 이제 임명을 할 거는 생각했지만 그렇지만 이게 여론이 너무 이 찬반이 이렇게 정말 저 반대가 더 올라가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님이 얼마나 고심을 하고 네. 이랬을까. 그리고 이 언론이 이렇게 정말 부당한 그 거짓 보도를 하는 거를 이번에 제가 너무 깨달은 거예요. 그래도 일부 그 언론은 그렇지 않겠지 했는데 네. 전 언론이 99%가 아니 거의 100%라고 그래야 되겠죠. 네. 손톱기까지 그랬으니까. 100%예요, 100%.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JTBC에 대한 그 실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네. 이제 언론은 절대 믿으면 안 되겠구나. 네. 이제 유튜브 새날이나 시사타파나 저는 나이가 먹었지만 네. 이런 그 이런 거를 잘 해요, 제가. 네, 네. 원래 이게 취미도 또 있었고 이런 기기를 만지는 네.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이제 이런 데서 보다도 이 유튜브를 보니까 제가 더 공부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시아타파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진짜 저 광화문에 막 저 집회마다 쫓아가고 싶은데 제가 지금 이 다리가 좀 안 좋아서 네. 제가 가지는 못했어요. 목발 짚고 오시면 돼요. 네.
아니 그러니까 아직 제가 가려고 이제 갈 겁니다 저도. 예, 예. 그래서 예. 이게 이 노무현 대통령님이 깨어 있으라 그랬잖아요. 시민들이 깨어 있는 시민.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특히 이제 그거를 더 깨달았고요. 예. 예, 이번에 조국 장관님 그거 그 유언비어 그 언론에서 60만 100만 건이 넘는 그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를. 네. 그래서 이제 지금서부터 또 전쟁일 것 같아요. 저는. 어? 그래서 저희가 이 후원 저기 장관님이나 문 네. 대통령을 끝까지 두 눈을 부릅뜨고 네. 정신 차리고 네. 지켜야 되겠다는 거를 제가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아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수고에 감사드리고. 예, 사모님 69살은 네. 누나예요. 예. 69이요. 예, 70부터 할머니고요. 69까지는 누나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아유, 노무현 대통령을 네. 찍었는데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때도 정말 땀을 쥐고 정말 몇 달을 내가 분해갖고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진짜. 네. 그런 훌륭한 분을 맞아. 아, 그런데 요번에는 또 노무현 대통령처럼 저기 조국 장관님이 될까봐 제가 너무너무 그 가족들을 흔드는 데는 그게 사람이 아무리 강한 사람도 무너지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노력하고 공부를 자기네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그때 그 시대에 따라서 할인들을 한 건데 그렇죠. 그거를 나중에는 동양대학 그 거지 같은 놈의 대학 그게 무슨 대학이라고 그것도 한 달 동안 봉사한 거를 무슨 그까지 놈 표창장 때문에 아니 이제는 할 게 없으니까 그런 걸로 그 검찰이 그 말이야 그 부인을 기소를 하는 거 보고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거는 정말 검찰 개혁을 해야 되겠다. 공수처니 뭐니 예. 저 조국 장관이 답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네. 그분 혼자서 하는 건 아니고 예.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깨어 있어갖고 네. 끝까지 이거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요. 네,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동양 거지 같은, 어유 그래도 대학 그 학생들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들으면 서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화나갖고, 그 동양 대학을 욕한 게 아니라, 동양 대학교 총장에게 비판을 했다라고, 혹시나 오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어주세요.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네. 아, 예, 경기도고요. 네. 아 정말 기쁩니다. 조국 장관 임명 정말 기쁘고요. 고생하셨고 아 그리고 우리 대총수를 비롯해서 우리 정말 열심히 싸워주셔서 네, 진짜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요즘. 네. 아 나 정말 너무 감사드려서 항상 고맙게 보고 있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렇게 인권을 해하고 하면서까지 조국까지 무리하게 수사 진행했던 그 그리고 불법 유출한 정보들 이런 클린 검찰들 네. 아, 이거 이렇게 반드시 색출해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또 그 광적인 기레기들 네. 사실 확인 없이 그리고 또 모든 것이 밝혀졌음에도 수정보도 없이 네. 그냥 글 삭제하면서 지나가려는 이 언론사들, 이 적폐 언론들 반드시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네, 책임을. 네, 네,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정말 애써주시는 개총수님 정말 고맙고요. 네. 우리 행동하는 개총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아, 이 정말 성인들만 통과할 수 있는 이런 이런 청문회 이거 정말 너무했고 야당의 개인들의 그 불법들 저지른 것들 네. 그리고 가족들의 불법한 짓들 밝혀내서 반드시 처벌해서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우리 대승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그 네. 개국본 가입하셨죠? 예, 가입했죠. 네, 네, 저 개국인입니다. 예, 네, 개국인 맞죠? 개전사 맞죠? 개전사. 네 맞습니다. 저희는 다 전사라고 부릅니다. 예. 아 네. 네. 아 정말 웃겼던 거는 예. 그 총수님 그 진짜 진지하게 네. 이제부터 개싸움 국민운동 공부 예. 개총수가 알려준다 할 때 정말 많이 웃었어요 저도. 예 저도 제가 비장하려고 했는데 개총수라는 말 자체가 너무 웃겼어요. 네. 네. 아 방송 너무 재밌게 해주시고 네. 그리고 날카롭고 네. 아 정말 예, 좋으시고 네. 아 저 개총수 아 정말 좋아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9월 16일 날 나오실 거죠? 네, 네. 네, 꼭 나오셔요.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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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연결됐습니다.
아, 연결됐네요. 네, 어디 사는 누구세요? 아, 여기는 제주도고요. 어, 제주도. 예. 네. 축하드려요. 네, 국민들한테 축하한다는 소리죠? 예. 네. 네. 안 저 오늘 새벽까지 네. 타파님 방송 보면서 네. 계속 댓글 남기고 그랬었거든요. 네, 네. 혹시 제 댓글 잘못 쓰시다가 차단 당하신 분 아니시죠? 아, 아니 절대 한 번도 차단 안 당했어요. 지금. 예, 네. 아 근데 제가 왜 전화를 연결을 했냐면은 네. 제가 이제 그 보수 유튜브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거기서 그 가짜 댓글 그 신고하러 다니다가 네. 우연찮게 네. 어제 그 새벽에 정규제를 네. 한번 보게 됐어요. 잠깐요. 근데 거기서 너무 기가 막힌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거 듣지 마세요. 그런 얘기 여기서 할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그거 아니 그냥... 근데 이거는 네. 딱 한 가지만요. 네. 그 나경원이가요. 나국상. 그 네, 나경원. 네. 나국상이 아, 나경원. 죄송합니다. 아니 네. 그 조국 교수님 그 간담회 기자 간담회 끝나고요. 네. 끝나고 그 정규재 TV 그 기자한테 인터뷰를 했대요. 네.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나국상이 이랬다는 거예요. 검찰에게 2 내지 3일 동안 시간을 벌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청문회를 그래서 해준 거래요. 검찰한테 2, 3일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요. 그 기소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갑자기 열이 받아가지고 어제 밤을 샜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도. 저 죄송한데 사모님. 네. 그런 TV 방송 이렇게 공식적인 전화 통화할 때 얘기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가 열이 받아가지고 네. 아, 딱 꼭 한마디는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너무너무 탑파님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제가 여기서 정말 집에 갈 수 있으면은 비행기 타고서라도 날아갈 테니까 날짜 정하시면은 날짜 제가 정했다니까요. 9월 16일 저녁 7시 9월 16일요? 제가 날짜 제가 날 그 시간이 되면은 제가 귤 싸가지고 포장해가지고 갖고 갈게요. 비행기 네, 타가지고. 거의 귤 한 만 개 갖고 오세요. 만 명 오실 거니까. 만 개요? 네. 준비할 수 있으면은 최대한 준비해가지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제가 너무너무 응원을 하니까요. 그리고 네.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다들 막 새벽까지 노력하시고 그러는 거 제가 봤거든요. 네. 저도 한 일주일 휴가 내고 네. 계속 탑파님 방송 보고 댓글 작업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휴가 동안 딴 데 안 가고 네. 이것만 했어요. 조국 후보 어떻게 해서든지 임명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네,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은 좀 푹 좀 주무세요. 아니에요. 어쨌든 네. 타파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끝까지 응원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끝까지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우와. 연결됐어요. 어,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네, 저 일산사는 유지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기분 어떠세요? 네?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아, 저 진짜 계속 기다렸는데 뉴스를 원래 텔레비를 안 보는데 유튜브에서 방송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거 텔레비 계속 틀어놓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그 뉴스랑 인터넷 다 틀어놓고 있는데 딱 그 브리핑이 나온 거예요. 59초? 네. 네. 아 진짜 눈물 나는 줄 알았어요. 정말 너무 가슴이 뭉치고. 언제 알았어요? 임명됐다는 거. 나오자마자 알았어요. 나온지 예, 나오자마자 그 대변인께서 하셔가지고 전 솔직히 말해서 되게 많이 조금 극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선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흔들릴 분은 아니신데 뭐 혹시라도 이제 조국님 선택하시는 거 있어서 또 이제 조국님 많이 힘들어하셨을까 걱정하셨을까봐 네. 그것도 그렇고 또 조국님 자녀분 얘기 들었을 때도 되게 많이 막 그러더라고요. 살도 많이 빠지시고 모든 분들 되게 많이 힘들어하시는 거고 전 국민들이 다 힘들었어요. 그렇죠? 한 달 동안. 네. 그래서 아 진짜 이제는
정말 전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켜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드리고 싶은 다 같은 마음이에요. 예. 네, 그래서 학생이에요 이게, 혹시 목소리가 아니에요. 좀 학생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학생은 아니고요. 지금 취준생이에요. 아, 졸업하고 네. 취업 준비생. 네,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탁사님, 그러니까 개천수님도 되게 고생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네, 앞으로 되게 많이 남았잖아요. 네. 그때까지 다들 이제 다 같은 한 마음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들 계속된 마음으로 솔직히 이제 전화 통화 저는 솔직히 들으면서 시민 한 분 한 분 이렇게 들으면서 와 진짜 정말 깨어있는 시민 국민들이죠. 네. 아 정말 대단하시구나라는 걸 솔직히 느꼈거든요. 세상 그 대단한 한 분 중에 또 우리 한 분이세요. 제가 그 정도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국 법무부 장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그 가족분들 부인분 따님분 아들분 진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뭐 있으실 텐데 그런 무거운 짐을 맡겨드려서 너무 죄송스럽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네, 좀만 더 힘을 내주시기를. 예, 일사님은 저기 9월 16일 날 집회 나오실 거죠? 네, 나가겠습니다. 네, 집회 꼭 나오세요. 취준생이세요? 네네. 예, 제가 힘내라고 치킨 쿠폰 하나 보내드릴게요. 저한테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아까 취준생 전화하신 분이다라고 문자. 근데 저 저번에 김민석 전 그 의원님께 책을 제가 또 타파님께 받아가지고 예 선물 또 받았는데 또 다시 받기가죠. 아니야 취준생들은 아직 수입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주는 거니까 어른이 주면 받으세요. 예. 아니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네,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는 누구세요? 아, 서울 사는 30대 백수입니다. 아, 서울. 왜 30대? 30대면 30대 초예요, 30대 후반이에요? 아, 이제 딱 30이에요. 아, 올해 30? 네. 네, 오늘 기분 어떠셨어요? 아, 그냥 일단 기분은 되게 좋고 사실 뭐 정치에 관심이 없다가 이번에 뭐 최근에 이제 박근혜 일 이후로 관심을 갖게 돼서 이제 많이 찾아보고 뭐 청문회 같은 것도 봤는데 사실 막 가족들 후벼 파고 이러는 와중에 또 청문회장에서도 마주 앉아가지고 뭐 질문 같지 않은 질문 하는 애들도 앉아도 보면은 뭐, 뭐 김진태 뭐 이런 애들이잖아요. 얼마나 사실은 막 소리 지르고 쌍욕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또 성품이 뭐 그러신 분이 아니니까 네. 그런 모습을 보니까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왠지 그 저희 문 대통령 그 뭐랄까 약간 인자한 이미지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그냥 뭐 조국아 이제 네가 고생 좀 해라 하면서 다 어깨동무하는 그런 게 딱 그려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괜히 그냥 뭉클하고 저희가 이제 뒤에서 더 서포터를 열심히 해야겠다 우리가 또 어깨동무를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감격스러웠고 근데 이렇게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또 사실 털총수랑 개총수님이 이렇게 고생을 해주신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뭐 조국 후보자 아니 조국 장관님한테는 사실 많은 분들이 뭐 축하해 주시고 뭐 하실 거니까 저는 다른 분한테 이제 한마디 좀 하고 싶어가지고 예. 네 뭐 저는 뭐 장재훈 의원한테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어느 정도 이제 좀 본인 아들이 좀 그 조국 딸하고 많이 비교가 되다 보니까 좀 뭐 그렇게 했던 건 이해가 가는데 네. 이번에 보니까 좀 많이 꼬시더라고요. 다시 뭐 어디 뭐 바른정당 그 유승민 따라갔다가 또 표 때문에 또 새누리당 가가지고 네. 그 얼굴도 보면 점점 이렇게 막 일그러지고 있어요. 애가 좀 표독스러워지고 있고 나 이 얼굴도 다 따라가는 거거든요. 네. 하는 거 보니까 많이 꼬시고 좀 이번에 뭐 조국 장관한테 이렇게 말 함부로 하고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이렇게 막 했던 것처럼 본인도 책임지는 모습 보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거 취업 준비하세요 지금? 저는 사실은 금융권을 준비하다가 네네. 지금은 그냥 이것저것
뭐든 하려고 해보고 있거든요. 메이저가 뭐예요? 메이저요? 네. 금융권 준비하고 있어요. 아까 전공이 뭐냐고요, 전공이. 경영학이요. 그래요. 잘 됐으면 좋겠고, 일단. 감사합니다. 취업 준비한다니까. 네. 제가 치킨 쿠폰 하나 드릴게요. 저는 어른이 주면 잘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따가 취업 준비생이다라고 하고 저한테 취업 준비생 남성, 서울이었나요? 네네. 예, 저한테 문자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먹고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을게요. 네. 여보세요. 잠깐 이거 전화 잠깐만요.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강원도예요. 아, 예, 강원도. 금방 끊기신 분은 다시 걸어주세요. 예. 네, 강원도고 나이도 저희도 60 올해 환갑이거든요. 61? 지금 61의 목소리예요, 지금? 아, 네. 근데 야, 요즘 목소리 사기다. 여러분들 이분이 61의 목소리가 이게 맞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탐파님 방송 잘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제가 요즘에 요양보호사 실습을 나갔었어요. 네, 요양보호사. 네. 근데 어제 금요일날이구나. 금요일날. 네. 근데 요양원 가면 그 요양보호사님들이랑 물리치료사, 간호사들이 있어요. 네. 방방마다 TV 조선을 틀어놓고 욕을 정말 내가 너무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못 갈 정도로 그렇게 막 조국 장관님이나 대통령을 그렇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가슴이 막 가슴이 울렁거려가지고 막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욕하는 거예요. 학생들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진짜 되고 저 놈이 나쁜 놈이다 막 이러면서 근데 토요일 날은 한 대 쥐어 박아버리지 그럴 때. 아 그러니까요. 할머님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어떤 할머님이 제가 옆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난 저 사람이 너무 안 됐어 이러시는 거예요. 예. 왜요? 누가요? 그랬더니 저 조국이라는 사람이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공격을 받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공격을 너무 받으니까 어르신들도 아 저 사람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물리치료사가 옆에 지나가다가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 인간인 줄 아냐고 그러면서 운동학원이 어떤 학원인지 어떤 저 사람이 운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했는데 그 상황이 어떤지를 아냐 빚이 130억이 넘는 걸 사회에 환원한다고 했어요 막 이러면서 그것도 젊은 사람이에요 물리치료사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욱해갖고 저 실습관 주제에 지금 운동학원 역사를 아느냐 독립운동 28 독립선언을 주도했던 학원인데 역사를 알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운동학원이 빚을 왜 졌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건박을 줬거든요.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실습 나가셨다가 잘리셨어요? 잘리진 않았죠. 잘리진 않았는데 그러고 나서 괜히 말을 했나 싶기는 하는데 아니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후련한 거예요. 네, 잘해야 그런 놈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딴 자리 가서 똑같은 얘기를 못해요. 아 그러니까 젊은 여자가 어째 저렇게 여자예요? 물리치료사 여자인데 젊은 여자들 간호사들도 나이는 좀 있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막 정말 대통령하고 막 정부 욕을 얼마나 하는지 그래서 내가 할머님한테 그 물리치료사도 있고 그런데 어르신 지금 정부는 저희 같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라도 한마디 보태주는 분들입니다. 내가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너무 공격을 하니까 어르신들도
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이지만 아, 뭔 일인지는 모르지만 공격들을 너무 하는구나. 이래서 예, 조금 안 됐게 보는 거야. 좀 이렇게 좀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인간들이 너무 해서 역풍을 맞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한 달 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아, 네. 우리 시청자들과 그 한마디 하시고 전화 끊을게요. 조국님이 오늘 아침에 홀로아리랑 부르시는 거를 들었어요. 저기 뉴스 공장에서 그걸 틀어주시더라고요. 네. 정말 우리 지지자들이 혼자 가게 내버려두지 않고 손에 손 잡고 함께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잡은 손 놓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네, 이제는 조국 법무장관이 홀로아리랑을 혼자 부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부르는 홀로아리랑이 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을게요. 네. 끊으세요.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수고하십니다. 네, 말씀하세요. 어디 예, 지역이 어디시죠? 예, 군산에 사는 50대 후반 문재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아, 군산이요? 예, 전라북도 군산. 예, 가깝네요. 예, 말씀하세요. 예. 예, 아이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넘쳐나는 그 가짜는 쓰는 때문에 참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네. 나도 유튜브라는 걸 모르고 살았었어요. 예, 예, 네, 예. 이번 일 때문에 유튜브 애청자가 되고 그랬는데 네, 네. 이런 유튜브가 없었으면 노무현 대통령 꼴이 났을 참인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오늘 그 감격스러웠었죠? 아, 눈물 좀 흘렸습니다. 진짜 눈물 흘리신 분들이 대부분 많은데 오늘 이번에 네, 이제 네. 조국 법무장관이 이렇게 힘들게 어떻게 보면 우여곡절 끝에 이제 취임을 임명을 받으셨는데 앞으로 어떤 거 바라십니까? 아 이번 기회에 정말로 우리 있는 자들의 횡포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뭐 국회의원이나 검찰이나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일반 우리 같은 서민들이 사는 모습을 제대로 못 보고 사는 사람들이라 네네. 자기네들 기득권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친 꼴이라고 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번 물론 이제 앞으로 일이 더 힘들겠지만은 지금같이 고생하셨지만은 계속해서 검찰 개혁이나 사회 정화를 위해서 이렇게 꼭 좀 힘 좀 더 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네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니까 간단히 이렇게 소감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언론이 아까 그 얘기 들으니까 딱 생각나는 게 적당히 때려야지 국민들이 어떤 그 반향을 일으키는데 누가 봐도 표창장 하나 갖고 막 이렇게 오래 때리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사람들 좀 조금 이성적인 사람들이 야 애들 다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상장 받은 걸 어떻게 기억해? 하면서 언론이 과도하게 때린 면이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역효과가 났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막판에는 제가 보면 그쵸? 제가 보면 막판에는 좀 역효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전화 받을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연결됐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지역이 어디시죠? 저 서울에 살고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오늘 기분 어떠셨어요? 저 진짜 고구마 먹다가 체한 것처럼. 네. 뭐 다름이 아니라 저는 지금 60번째 전화 통화하다가 네.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절대 포기하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절대 포기하지 말자.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사실은 우리 개청수님한테 네. 고해성사 하려고 전화한 거예요. 저한테요? 네. 아니 우리 또 다른 제가 사실은 지금 서울 있고 저희 아이가 외고생이에요. 네네네. 저같이 우리 시사타파님 방송이나 우리 네. 또 김어준 총수님 네. 네. 그런 방송을 보는 사람들조차도 네네. 사실 조국님의 그런 매체를 봤을 처음에는요 네. 사실은 시기와 질투 그런 거 있었어요. 저한테요? 아니 우리 누가? 조국 지금 법무부장님 장관님 나 너무 떨려. 괜찮아요. 네, 네 사실 시기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저희 아이를 외고에 보내기 위해서 최선을 네. 다했는데 네네. 오해 아닌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이런 우리 세탄바디님 방송 보고 정말 열심히 봤거든요. 네. 저 나이가 많이 들어서 40대 후반이라서 좀 잠이 많아요, 밤늦게. 거의 늦게까지 방송을 하시잖아요. 그 들으면서 하면은 사실 제대로 못 들어서 다시 다음날 아침에 아이 밥 챙겨주면서 다시 듣고. 예,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조국님이 이번에 되셨을 때 너무 떨려서 너무 그 방송 보는데 심장이 그 아시죠? 심장이 쿵. 그거 아마 다 똑같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방송이 되니 연결되니까 무슨 말 해야 되지?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네. 어떤 처음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었다 그러는데 어떤 계기로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런 반전이 된 계기는 어떤 게 있어요? 반전이요? 아무래도 그 누구죠? 그 기자들 기자들 그거 조국님이 나와서 하시는 것 보고 그리고 청문회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 시사타파님 방송 보고 그리고 아침에는 우리 김어준 보면서 사실은 아닐 거란 생각하지만은 사실 고3의 엄마 입장은요 아마 저하고 비슷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 봉사 있잖아요. 그 봉사 사실 애들이 하는 거 거의 없어요. 여기도 사실 지역이 강남인데 강남 엄마들 아시죠? 네네. 그리고 조국님의 그 따님한테도 어른으로서 정말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진짜. 야. 제 아들이 그렇게 했으면 업고 다녔을 거예요, 정말. 그렇죠. 그렇게 훌륭하게 열심히 살은 딸한테, 그렇죠? 그러니까요. 제가 저희 남편이 오죽하면 뭘 했냐면, 야, 우리가 조국처럼 저런 똑같은 잣대로 했다면, 우리는 동네 반장 선거도 못 나간다. 너 하는 거 보면, 너의 한 거 보면, 나는 절대로 못 나갈 거다. 그래도 강남에서도 이렇게 깨어있는 분들이 꽤 많죠. 30%. 그럼요. 엄청 많죠. 근데 사실은 다 쉬쉬하죠. 다 쉬쉬하지. 거기서는 얘기를 그렇죠. 못하죠. 자기 정치 의사를 잘 표현을 못하지. 그렇죠. 그렇죠. 절대로 안 하죠. 그리고 저희 언니들도 두 다 여기에 살고 있는데 언니들도 만만치 않아요. 저거 그 같이 앉아서 얘기하면서 아유 뭐 저거 저희들끼리는 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제가 진짜 열심히 살았구나. 정말 열심히 살았고 제가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쟤는 박수 받을 애지 비판 받을 애가 아니라고. 아니요, 진짜 저런 딸 있으면 억고 다닐 거예요. 그리고 저도 저희 아이를 데리고 봉사 때문에 정말 다른 지역을 데리고 그 주말마다 간다는 거요. 그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요. 네, 저도 알아요. 그거 갔다 오면 다음 날부터 아예 수업도 굉장히 지장이 많고요. 네. 그리고 봉사 같은 게요. 엄마들이 안 해요. 맞아요. 네. 여기도 진짜 난다긴다 하는 엄마들이 있는데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대부분 그 봉사하러 가고 어디 뭐 양로원, 고아원 아니면 무슨 시설들을 가잖아요. 네네. 대부분 어머니들이 갈 때 선물 사주고 돈 좀 쥐어주고 오면서 봉사 확인증 받아갖고 와요. 그렇죠. 제가 이런 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하세요? 제가 2011년까지 교직에 있었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그거 다 그렇게 해요. 네. 저희도. 봉사 시간 확인증 받아갖고 오면. 그렇죠. 오히려 그쪽에서 몇 시간 끊어드릴까요? 그래요. 그렇죠. 전 다 알아요. 저도 아들이 외동이고 외고를 보내기까지 얼마나 대단했다는 거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알거든요. 그럼요, 다 알죠. 그렇죠. 근데 TV에 나와서 그렇게 나와서 정치하신 여기 별별 정말 한다 난다 긴다 하는 분들 많이 사시거든요. 네네. 정말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지. 그렇죠. 어떻게 하늘을 우러라고 진짜 하느님이 계시다면. 제가 지금 너무 떨려요. 어쨌든 그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이랑 고생했던 분들과 같이 토닥거리는 정말 여러분 우리 인인을 사랑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개청수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 나이가 드니까 살도 잘 안 빠지는데 요거 한 일주일 동안 너무 고생해서 살이 2kg 빠져가지고 지금 잘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그 강남병의 이은재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 아, 그 인간은 좀 어떻게 하고 싶은데, 네, 진짜 여기요. 아, 강남분들 제가 다 말로는 다 뭐,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얼굴이 안 보인다는 걸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여기 사실 깨어있는 사람도 많고요. 네. 그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다 이익 집단인 건 아시잖아요. 네. 근데 아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그 아줌마 다시 볼 일 없을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연결된 거예요? 예, 연결됐습니다. 근데 우리 방송은 왜 이렇게 여자분들이 많아? 얼굴 외모 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외모 보고 시청하나? 무슨 전화가 한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한 70%가 여성분들이야. 예. 어디서 거의 백통화는 한 것 같아요. 백통화 하셨다고요? 예. 네, 거의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예. 네, 지금 경기도에서 아이 둘 키우고 있는 서진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되게 반갑습니다.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뭐 모두 같은 마음이시겠지만 진짜 너무 기쁘고요. 네. 사실은 이번에 이 일 겪으면서 네. 저도 지금 또 울컥하려고 하는데 네. 아 진짜로 이렇게 사람들이 사악할 수 있을까, 인간이라면. 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게 됐구나. 그때 네. 제가 너무 어렸구나. 네. 진짜 땅 치고 후회도 많이 했고, 더, 지금부터라도 더욱 현명하고, 똑똑해지는 국민으로서 네. 정치에 참여하고, 눈 똑바로 뜨고, 정신 차리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 법무부 장관, 조국 그 법무부 장관에게 네. 부탁하고 바람이 있다면? 일단은 진짜로 너무 수고하셨고요. 지금 국민들 모두가 겉으로 티를 내든 안 내든 숨은 네. 곳에서 다 응원했습니다. 물론 좀 이상하신 분들이 좀 있기도 했지만 네. 그런 분들 무시하시고 네. 앞만 보시고 네. 응원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 견디셨던 것처럼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 둘 보면서 얘네들이 컸을 때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성장통을 겪어야 되는 거니까요. 네. 조국 장관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진짜 화이팅입니다. 네. 떠시는 것 같으면서도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아, 네. 떨리고 기쁘고요. 네. 지금 너무 반갑고 시사타파 TV 같은 이런 유튜브 너무 좋고요. 네. 개총수님 같으신 분들이 계시는 게 저희한테도 큰 힘이 됩니다. 진짜 화이팅입니다. 개국본 가입하셨죠? 아니 아직 못했습니다. 아직 개전사가 안 되셨단 말이에요? 그럼 아직 사실은 시청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그것까지 네.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빨리 가입하세요. 1분이면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월 16일날 시간 되시면 꼭 집회 나오시고요. 네 아이들 데리고라도 꼭 가겠습니다. 네 아이들 데리고 오면 제가 그 아까 그 제주도에서 귤 만 개 갖고 오신다는 분이 있으니까 제가 두 개씩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네.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어디서는, 지역이 어디시죠? 아, 여기 경상남도 창원이에요. 창원. 네. 네, 제가 거기 맨날 부산 갔다가 올 때 창원 보이고 왜? 네 맞아요 여기. 전화 연결될 줄 진짜 몰랐는데. 네 저희 방송이 거의 그 공중파 전화 데이트보다 연결되기가 더 힘듭니다. 네.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아침부터 사실은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그 임명 대기를 네. 계속 일하면서도 제가 오전에 좀 일을 해서 무슨 일 하세요, 사모님? 제가 피부 관리실을 했어요. 그렇고 오늘 그렇고 네. 계속 일도 손에 잘 안 잡히셨겠네. 네, 안 잡히고 사실 그 관리를 한번 들어가면은 그 일정 시간 동안 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집중이 안 될 정도로 오늘 네. 계속 그 틈이 나면은 네. 그 시사타파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지금 뉴스 뭐 웬만하면 보기 싫은데 그래도 혹시 뭐가 있나 싶어서 하루 종일 지금 그러고 있다가 네. 아 소식을 듣는 순간에 오늘 일정을 다 그냥 취소하고 지금
그러고 왔어요. 너무 네. 기분이 너무 좋고 또 울컥하기도 하고 해서. 지난 4주 동안 기분이 어떠셨어요? 저 언론이나 검찰의 형태를 보면서 참 착잡했을 것 같은데. 아, 그게 뭐라고 말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잠도 그 많은 분들이 아까 전에 저와 통화하면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잠도 잘 못 잘 정도로 너무 분통이 터지고 또 어떻게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서민 입장이라서 그 보고만 있자니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아이들이 둘이나 있거든요. 네, 네. 중3 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도 있고 이런 입장에 있는데 네. 그 그냥 같은 부모 입장으로 뭐 그렇게 봤을 때 너무 그게 가슴이 먹먹해서 뭐라고 어떻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거를 견디시는 걸 보고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또 들었고 감사하기도 하고 항상 불안했었어요. 그쵸. 나 같으면 네, 제 입장으로 생각하면은 제 아이가 솔직히 저희는 다 알지만 굉장히 그 착실했던 학생이고 그 알면 알수록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부모님도 참 대단하지만 또 그 따님도 그러고 아드님도 그렇고 굉장히 또 열심히 한 친구들인데 네. 칭찬을 못 해줄 망정 그 어떻게 저렇게 왜곡시켜서 이렇게 버젓이 그렇게 언론에서 저렇게 할 수 있나 그런 행태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가 선진화가 됐다 생각이 들고 네. 그러면서도 이런 걸 보면은 좀 상황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거기 주변에서 창원은 특히 좀 비난도 많이 하는 그런 여기 너무 그 버젓이 이게 뭐 박근혜 뭐 다시 뭐 돌아오란 식의 플랜카드로 뭐 붙어 있는 것도 보고 하면 정말 이해가 안 가고 제가 근무를 하면서도 가끔씩 그 손님들이라든지 고객분들 중에서도 말도 안 되는 그 거짓 정보를 그대로 또 믿고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안타까울 때가 진짜 많았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서 이런 또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또 방송을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요즘 스마트폰도 있다 보니까 더 그게 잘 돼 있기 때문에 너무 이게 시대가 또 맞아서 너무 그 부분은 또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시사타파라든지 또 아침에 김어준 그 방송이라든지 이런 거 없었으면 유튜브가 이렇게 이런 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또 생각하기도 너무 끔찍할 정도로 그리고 그 힘든 시간 동안 또 나름 오아시스 같은 방송이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해보면 지켜보는 국민들도 이렇게 한 달 동안 피가 말랐는데 진짜 피가 말랐어요. 네. 당하는 조국 법무장관이나 아니면 그의 따님들, 그의 가족들은 지켜보는 너무 대단하세요. 피가 말랐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조국 그 당선인님께서도 되게 훌륭하시지만 그 가족분들이 옆에서 힘들어했을 거라는 생각보다 되게 힘을 줬을 것 같아요. 오히려 조국 그렇게 견디시는 거 보면 또 그런 또 성향의 가족분들 성향에서 힘들기도 하지만 옆에서 또 힘이 돼줬으니까 저렇게 버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존경스럽고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수고해주셔서 저 창원에서 그 16일 올라가려고 지금 표 다 매놨거든요. 네, 꼭 올라오셔요. 네, 저희 가족들 다 갈 거예요. 그때 그날 출석 있을지 모르겠지만 출석 부릅니다. 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 제가 지금 가만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한 달 동안 힘들고 그랬지만 정말 국민청원부터 시작해갖고 우리가 얻은 것도 많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 엄청난 지지층들이 위기 때마다 결집하는 힘을 길렀다는 거. 그렇죠? 모든 국민들이 이번에 조국 법무장관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언론이 공격을 할 때 진짜 민주시민들도 2판, 4판으로 결집을 했다는 거. 엄청난 결집이었어요. 청원 우리가 여러분들 진짜 우리 개실장님한테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개실장님 우리가 그때 방송하다가 제가 어땠어요? 여러분들 우리 뭐든지 하자. 우리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거냐? 이번 주부터 반격이다. 일주일 동안 쫙 딱 지켜보고 이번 주부터 반격입니다. 뭐든지 합시다. 딱 하면서 우리가 그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라는 청원이 60만이 넘었어요. 60만. 그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청원의 힘을 얻으면서 저 반대 청원을 우리가 거의 더블 스카우로 앞서가면서 청원의 힘을 빌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실시간 검색어 운동을 했고, 그래갖고 실시간 검색어가 포털을 장악을 하고,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왜 중요했냐면, 청원의 힘 플러스 실시간 검색어 하면, 너무 여론이 나쁘다고 생각해갖고 해서 진실을 얘기하고 싶었던 사람들도 말할 용기가 없었는데, 여기저기서 실시간 검색어에 검찰을 비판하고 언론을 비판하는 기사들이 나오니까 여기저기서 대한민국의 양심 있는 사람들이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용기를 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점점 진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씩 나오면서 여론의 반전이 일으켜갖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게 처음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찬성하는 게 19%밖에 안 됐는데 지금 여론은 어떻게 됐어요? 역전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여러분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당했다가 뭐든지 하자 이제는 반격이다 외치고 불과 2주 만에 이 19%의 여론을 우리가 30%를 끌어올리면서 역전을 했어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 다음 전화 받을게요. 아이고 씨, 또 놓쳤다 씨. 죄송해요. 저기 이게 전화가 스피커폰이 제가 눌러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치면요 못 눌러갖고 죄송한데 잠시 후에 다시 전화해 주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어렵게 연결됐을 텐데. 네. 죄송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어우, 연결됐네요. 네, 몇 번 만에 연결되신 거예요? 정확하게 79번이요. 79번이요? 예, 예. 네, 끊으시고 한 번 더 하세요. 예. 네. 그럴까요? 농담이고요. 예, 오늘 예. 몇 시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법무부 장관 임명을 몇 시에 보셨어요? 지금 알았습니다. 아, 지금 알으셨어요? 예, 예. 네, 지금 아신 거 보니까 개국봉 가입 안 하셨네. 예. 네. 아, 그, 보니까, 개국봉이라는 것도 안내 문자가 있더라고요. 잠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다음 카페 개국봉 내가 11시 반에 바로 올렸는데, 그거를 지금 알았다는 거는 개국봉을 가입을 안 했다는 거니까, 거의 우리 방송을 본 지 일주일 미만이라는 추리가 가능하거든요. 아, 정확히 20일 됐습니다. 그쵸. 그 정도 됐는데 개국봉을 가입을 안 했다. 해야죠. 예,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예, 예, 뭐 다름이 아니고요. 아, 이번 그 조국 장관 임명 그 청문회라든지 기자간담회 보면서 너무 너무 분노가 심했어요. 네. 아, 세상에 장관 임명 그 청문회를 하면서 이 과정에서 뭐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조금만 더 생각을 깊이 해본다면은 저들의 주장과 또 언론의 이런 그 의혹 보도 이런 게 정말 의혹일 뿐이지 이런 거에 선동당하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가짜뉴스라든가 여러 가지 저들의 특히 자한당의 저런 그 잘 아시잖아요. 저들이 어떤 주장을 해왔는지. 그거에 선동당한다고 해야 되나? 이런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쪽 의견에 기울이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제가 정말 느낀 게 뭐냐면요. 네. 짧은 지식이나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로 우리나라의 그 역사, 특히 이제 그, 구한말부터 시작된 역사 공부를 조금만 해보면은 저들의 실체라든가 현재까지 남아있는 그들의 그 어떤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걸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너무 무감각하다는 이 현실이 너무 기탄스럽더라고요.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님한테 바라는 점도 한 말씀해 주세요. 예. 일단 그 딱 세 가지인데요. 일단 이번 법무장관 임명됐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단지 이제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청와대 권력만 바뀌었을 뿐이지 남아있는 여러 적폐 세력들은 그대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법부 개혁이 순탄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번 그 법무장관 임명되면서 개혁의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 언론 적폐청산이라는 게 정말 시급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하게 소신 있게 개혁의 시발점에 되어서 정말로 진짜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으니까 꿋꿋하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전화가 왜 이러지? 네, 여러분들 지금 잠깐만요. 실시간 검색어가 뭐라고? 문재인 탄핵이 올라왔다고? 어? 시간 검색어 문재인 탄핵이 올라왔다고? 어디에? 문재인 탄핵이 올라온다고? 그럼 우리 뭘로 잠깐만. 다음도 4위로 올라왔네. 그 우리도 뭘로 해야 되는데? 우리 뭘로 해야 되지? 우리 뭘로 할지 잠깐 이거 중요한 거야.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밀리면 안 돼. 지금 8,000명 있죠? 8,000명이 뭘로 해야 될까? 문재인 뭘로 해줘야 되는데, 그쵸? 문재인 힘내세요로 갈까? 문재인 힘내세요. 문재인 힘내세요 어때요? 문재인 지지? 문재인 지지, 문재인 힘내세요 어떤 게 나? 문재인 지지로 갈까? 문재인 수호? 어떤 걸로 할까? 문재인 지지가 어울릴 것 같은데? 예, 그러면 문재인 지지. 띄어 쓰지 말고, 다음에 지금 전체, 다음으로 가갖고 문재인 지지 한번 치시고, 네이버로 가갖고 문재인 지지. 예. 잠깐만요. 제가 문재인 포탈에 띄어 쓰지 마시고, 제가 이 싸움부터 우리 방송이고 나발이고 지금 싸움부터 해야 돼. 이 개새끼들이 또 개싸움을 걸어왔어. 개싸움을 걸어오면 우리 또 개싸움 걸어오면 뭐 하다가도 바로 개싸움 들어가잖아. 이 개국본이 할 일은 뭐야? 우리는 뭐 밥 먹다가도 개싸움 걸으면 바로 싸우고 자다가도 개싸움 걸으면 바로 싸우고 짱놈의 새끼들이 잠깐 기다려봐. 8,000명 동시에 7,000명 밖에 없어. 왜 아까 10,000명 있었는데 동시에 해야 돼요. 동시에 검색어 문재인 지지. 예, 포털 검색어 문재인 지지. 빨리 나갔다 오세요. 여기 앉아있지마. 시청하지 마, 빨리 나가! 빨리 나가서 치고 와! 빨리 나가서 치고 와, 문재인 지지! 어디서 이것들이, 딴 거는 다 참아도 문재인 대통령 건드리는 건 못 참아, 난. 빨리 치고 와! 문재인 지지! 띄어 쓰지 말고! 붙여서! 포털 검색어, 문재인 지지! 여기에다가 치지 말고, 나가서 쓰시라고, 사모님! 언니! 누나! 여기 채팅창에 쓰지 말고 다음이나 네이버에 가서 한번 치시라고. 여기다 치지 말고 누님 어르신 어르신 여기에다가 치지 말고 다음이나 네이버에다가 치시라고. 채팅창에다 치는 게 아니라 자 전화 잠깐만 전화 조금 이따가 하시고 나도 좀 쳐야 돼. 전화 조금 이따가 잠깐만 전화 조금 이따가 나도 좀 치자 씨 컴퓨터로 치자
아, 붙여 쓰세요. 아니, 이것들이 개싸움을 걸어, 이 개새끼들이. 동시에 여러분들 귀찮아도 한 번씩 문재인 지지. 다음 네이버 빨리. 그래갖고 각 포털에다가 지금 검색어 문재인 지지 칩시다. 뭐 끌리양 어디에다 좀 날러줘요. 여러분들만 치지 말고 각종 게시판에 동시 검색어 문재인 지지 빨리 퍼날르세요. 좀 끌리양이나 딴 데 있잖아. 문재인 지지 동시에 딴 데서도 할 수 있게. 우리 방송 말고도 딴 데 포털 우리 게시판이나 그런 데서 같이 칠 수 있게 문재인 지지 같이 해줘요. 문재인 지지 최고 그런 게 그 괜히 그 뒤에 그 왜 최고를 왜 붙여? 그냥 문재인 지지만 해.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해요. 그 괜히 검색어 삑사리 나게 하지 말고 뛰지 말고요. 뛰지 말고. 잠깐 전화하시는 분들 지금 전쟁이니까 잠깐 대기해 주시고 전화 조금 이따가 해주시고 예 지금 전쟁 중이니까 잠깐 전쟁하는데 전하고 나발이가 좀 기다려 주시고 전쟁할 때는 일단 전쟁할 때는 좀 기다리시라고 왜 자꾸 전화해 잠깐만 지금 전쟁 중이니까 잠깐 기다리시고 야 오늘 그래도 후원 많이 해주시네 우리 시민들이 이따가 전화 많이 제일 많이 누르신 분, 통화 안 되신 분 골라갖고 제가 직접 전화해 드릴게요. 예,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 문재인 지지 포털 나중에 여러분들 방송 중에 올라오면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이것들이 예. 포털 이따가 올라오면 예, 전화 다시 받을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 전화 갔다 끌어.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포털 치고 오셨어요? 포털 치고 왔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와, 근데 이 지지가요, 좀 졌다는 의미 같아서, 문재인 지지, 게임 용어로 지지 그러면은 졌다는 표현이거든요. 거기까지 멀리 나가지 마시고 그냥 문재인 지지 느낌이 좀 그랬어요. 예, 네, 그 오바고요. 일단 하라셔서 여러 번 하고 왔어요. 그거는 그 굿 게임의 약자 영어 GG고요. 이거는 문재인 지지. 예. 예, 어쨌든 네. 다 함께 힘을 모아야 될 때라 하고는 왔습니다. 네, 어쨌든 그 지역이 어디세요? 저 인천 살고요. 네네. 한 100번 한 것 같아요. 아까 중간에 끊어진 사람이에요. 100번 하셨어요? 네. 네. 오늘 기분이 어떠셨어요? 처음에 너무 눈물 나더라고요. 저는 사실 정치 되게 문외한이었고 관심도 별로 없었던 강남 살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강남 문화에 젖어서 아무 생각 없이 이명박, 박근혜 다 제 손으로 뽑은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뭐 박근혜 이후에 조금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뭐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조국 사태 벌어지면서 사실 그 전에가 일본부터 시작했잖아요. 그건 이제 국가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좀 관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소소하게 심로를 쌀 수 있는 불매 운동들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일본의 공격 이후에 조국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조국 장관님을 몰랐어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 보면서 이거 아닌데
오히려 이제 한나라당이 그 전에 해왔던 행태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요거 수상하다 이런 간지가 됐어요. 정치에 관심이 없는데도.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찾아보기 시작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정문에 나가면 자한당 의원들보다도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지식이 쌓이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네. 아 이거는 정말 이 나라적 으로도 위기고 여기서 밀려나면 정말 우리나라에는 미래가 없겠구나. 네. 네, 저도 딸 둘을 키우는 입장에서 더 이상 이거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그때부터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먹이고 정말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이렇게 막 공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조국 장관님이 공격을 받는 게 그 국민들이 다 같이 공격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느껴지고 그 조민 따님. 네, 저 죄송한데요. 좀 마무리 좀 네. 해주세요, 지금. 네. 예, 예. 하여튼 공격당하고 너무 가슴 아팠고요. 그것보다도 또 응동학원 너무나도 존경받아야 될 정말 그 집안이 훌륭한 집안이 그렇게 매도되는 게 너무너무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들 너무 존경스럽고요. 같이 힘을 모으고 싶었고 저도 이렇게 작게나마 같이 행동을 보태고 싶어서 열심히 이렇게 지지도 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담화가 있으니까 요거부터 보고 갈게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임명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화기정통부 장관입니다. 임명장 최기영 국무위원회 임하 화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보아 2019년 9월 9일 대통령 부재임 법무부 장관입니다. 임명장 조국 국무위원회 임하 법무부 장관에 보아 2019년 9월 9일 대통령 부재임 농축부 장관입니다. 임명장 김헌수 국무위원회 임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보아 2019년 8월 31일 대통령 문재인 여가부 장관입니다. 임명장 이정호 국무위원회 임함 여성가족부 장관에 보아 2019년 9월 9일 대통령 문재인 방통위원장입니다. 임명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임하 2019년 9월 9일 대통령 문재인 공정위 위원장입니다. 임명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임함 2019년 9월 9일 대통령 문재인 금융위 위원장입니다. 임명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임함 2019년 9월 9일 대통령 문재인
다음으로 기념차례 있겠습니다. 과기정통부 장관님부터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이상으로 임명장 수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님께서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장관 4명과 장관급 위원장 3명의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구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각 부처 장관과 장관급 인사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청와대의 자체 인사검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국회와 함께 한 번 더 살펴봄으로써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 대상자 7명 중 관료 출신으로 현직 차관이었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한 명에 대해서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았을 뿐 외부 발탁 후보자 6명에 대해서는 끝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대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 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선출될 때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았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고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입니다. 저는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고교 서열화와 대학 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개 숙이지 마. 뭐 멋있네. 멋있네요. 네, 전화 한번 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예, 네,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 한번 해볼게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잘 봤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왜 근데 국민들한테 뭐 당당하셔야지 왜 이렇게 갑자기 고개 숙이셨어요? 예. 아, 대통령 성대모사를
그렇게 하면 됩니까? 시작부터 해야죠. 아, 예, 시작 타파 그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은 아니고요. 그 우리 시작 타파의 구독자 미구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공중파나 일부의 언론에 이 얘기를 퍼뜨리기가 좀 뭐해서 제가 사이드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좀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좀 저도 욕도 할 수 있고 좀 그렇습니다만 여기서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는 취임사를 통해서 사법개혁은 제 임기 내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였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좀 비속어 좀 쓰겠습니다. 예. 꼬라지들이 좀 보통 꼬라지가 아닌 것 같다 해서 이 국정 이제 레임덕 이전에 꾸준히 이렇게 좀 잘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하게 조국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땜빵을 좀 했고요. 땜빵이 뭡니까? 땜빵이? 제가 그 비속어 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좀 이 자리에서 여러분하고 허심탄회하게 막걸리 한잔 한다는 자세로 좀 편안하게 좀 전화 통화를 좀 한다고 생각했는데 딱딱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에 그러면 언론에 이렇게 집중적인 공격 받으시면서 심정이 어떠셨어요? 좀 안타까웠지요. 제가 뭐 저기 말레이시아 등 뭐 저기 뭐 태국 좀 있다 왔지만은 좀 가슴 한 켠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제 심장이 좀 많이 내려앉을 법. 한 그런 저기 장제원 의원이 특히 뭐 저기 뭐 저기 뭐 조국 부인의 그 뭐 불기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을 때 참 저 양반 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 답이 없다. 네, 자기 아들도 지금 그 삼진아웃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교통사고 내고 지금 모른 척하고 다른 사람 뭐 좀 심적으로는 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좀 매수해가지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음주운전하고 마약하고 뭐 성추행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대국민 앞에서는 삼진아웃 아닙니까? 예. 근데 조국의 딸을 가지고는 이렇게 뭐 저기 학력 위조하고 뭐 하지 않았느냐라고 위조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무한대로 가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일이지만 예. 이 발언을 또 하게 되면 저는 또 막 또 뭐 국회에서 또 탄핵당한다라는 뭐 이상한 그런 거에 피를 실어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 좀 해주세요. 네. 자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네. 일단은 여러분께서 좀 진득하게 좀 기다려 주시면 네. 사법개혁 완성을 통해서 지금부터의 일을 사법개혁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조국 후보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을 그만 얘기하세요. 그만 얘기하세요. 네, 그만 얘기하시고요. 네, 네. 홍준표 씨가 기분이 어떨까요 지금? 우리 좀 아니요 홍준표로 해주세요. 홍준표. 아이고 참 나한테 갑자기 있는 사람을 왜 부르고 그래요? 예? 네. 그 양반이 그 저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나는 나는 잠깐요 홍준표 씨 나경원이가 이번에 그 조국 임명 못 막으면 관두라고 하셨잖아요 홍준표 대표가. 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예, 홍준표 대표 그 지금 나경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미친년 소리 하지 말고 우리 그 이렇게 만났는데 좋은 얘기 합시다. 뭐 그런 그 미친년 소리를 하고 이제 빠졌지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네, 아닙니다. 욕을 네? 하고 그러세요. 그 양반은 저 제가 알바가 아니고 저 좀 그 다른 사람입니다. 예. 그 나경원 씨는 그 다른 사람이에요. 그
우리 그 모르는 게 있으면은 우리 배현진이 예, 배현진 그 친구한테 얘기해요. 예. 그러면은 답변을 해줄 겁니다. 예. 그 모르는 거 있으면은 저랑 그 우리 시사타파 그 대표님 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뭐 이렇게 하긴 그렇고 콩카콜라도 한번 놀러오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또 뭐 할 줄 아세요? 안철수 한번 하실래요? 아니면 뭐 하실래요? 제가 요즘에 할 줄 아는 게 딱히 없어가지고요. 네, 비슷한 것만 해야죠. 뭐. 노력하는 거 없어요? 아직은 제가 뭐 예, 이은재 보세요. 뭐. 이은재. 그래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MS가 뭐 이렇게 한다는데 아닙니까? 예, 끊어버렸습니다. 예, 이은재는 접니다. 이은재입니다. 이거지. 예. 야 우리 그 MB 구석 아이디를 쓰시는 MB 구석 아이디를 쓰시는 우리 그 저희 오래된 시청자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쨌든 여러분들 기분이 좀 좋으셨어요? 예 여러분들 제가 사실 방송을 7년 이상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화 데이트 같은 걸 잘 안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는 그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그쵸?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제가 요즘 며칠간 여러분들의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실검 포털의 문재인 지지 이거를 제가 곧 방종을 할 거예요. 제가 지금 경찰서를 가갖고 집회 신고를 해야 돼서 저는 지금 나가봐야 돼서 여러분들 문재인 지지 이거 끌리앙이나 딴지 게시판이나 이런 데다가 좀 여러분들 올려주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딴 거 아니라 귀찮아하지 마시고 각종 포털에다가 문재인 지지를 여러분들이 화력을 집중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여기서만 하시면 안 되고 각종 우리 커뮤니티에다가 여러분들 게시판에 문재인 지지 동시에 합시다 이거를 좀 빨리 해갖고 우리가 다시 바꿔나갖고 어디서 이 건방진 것들이 문재인 탄핵 그래. 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선물 주신 분들 그리고 저는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개싸움을 제가 또 앞에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집회신고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9월 16일로 촛불 들라면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푹 주무시고요 내일부터 또 열심히 싸웁시다 여러분들. 네 우리 문재인 지지 몇 등이에요? 문재인 지지 몇 등이야? 다음에 몇 등이야? 올라갔어요? 문재인 지지 올라갔어요? 아 지금 검찰 사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재인 탄핵이 올라오고 있는데 문재인 지지로 바꿔야지 그게 지금 문재인 지지 없는데? 문재인 지지가 없어 탄핵이 3이라고? 빨리 지지를 1위로 올려야지. 예. 빨리 문재인 지지 1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각종 커뮤니티에 그 화력을 좀 집중합시다. 화력을. 빨리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우리가 이거 행동해야 돼. 행동. 문재인 지지. 이거 빨리 행동하세요. 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지금 나가봐야 돼요. 예. 저 원래 2시까지 서초경찰서 간다 그랬는데 늦었어요. 예. 여기 문재인 포털에 포털어 검색 문재인 지지 다 같이 합시다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에다가 여러분들 올리세요. 알겠죠? 아니 문재인 탄핵이 올라오고 있는데 검찰을 까더라도 지금 올라가 있으면 문재인 지지로 바꿔야지 지금. 예,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데. 예,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방송한 거 바로 오늘 전화 인터뷰 하신 분들 바로 영상 올릴게 여러분들 직접 보세요. 고맙습니다.